연금신이 떴다.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타이거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투데이 스몰캡입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를 담당하고 계시는 남현정 연구원 모시고 매드팩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매드팩터는 상장된 거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상장된 지는 얼마 되지 않는 바이오텍 업체입니다. 네. 뭐 아직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아니고 지금 9개 정도 임상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뭐 R&D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텍 저기 쪽에서 그냥 뭐 저기 그 연구 개발하는 그런 회사가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네, 매드팩토는 암화에 관여한다고 알려진 TGF-베타라는 물질의 저해제인 벡토서티브의 퍼스트인클래스 단독 임상, 병용 임상을 포함하여 9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바로 분기별로 이 TGF-베타 저해제의 병용 임상 데이터 발표가 기속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에 저기 적용되는 것들이에요? 그 TGF-베타 저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위암, 비소세포 폐암, 대장암 등 뭐 각종 고형암에 다 적용이 가능한 약물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먼저 가장 먼저 발표될 임상 결과의 경우에는 올 5월 말에 있을 아스코에서 벡토서팁과 이 글리벡 병용 임상의 1비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9월 유럽 종양학회인 ESMO에서 벡토서팁과 파클리탁셀 병용에 대한 위암 임상 1비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 11월 마지막으로 SITC, 미국 면역항암학회에서 키트루다 임핀지 병용 2A상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 이거 정말 이름만 들어도 어렵군요. 네. 네? 뭐 베타도 나오고 못 싸우고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고형암과 관련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주로 고형암에 작용되는 이 저해제 물질이고 지금 단독 임상보다는 이미 기존에 잘 팔리고 있는 다른 항암제들과의 병용 임상 데이터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궁금한 게 고형암이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그 일반적인 암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고형암의 반대는 혈액암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두 개가 있는 거죠? 네. 크게 고형암, 혈액암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혈액암 같은 경우보다 고형암이 조금 더 지금 암 항암제 개발에 있어서는 앞선 상황입니다. 뭐 혈액암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뭐 백혈병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올해 공개되는 임상 결과를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데스모이드 종양? 이건 뭐예요? 데스모이드 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희귀암으로 뭐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주로 근막, 근조직, 우리의 근육에 발생하는 희귀암입니다. 미국에서는 연간 1,000명에서 1,500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데스모이드 종양에 걸리게 되면 1차적으로는 외과적인 수술이 고려되긴 하나 거의 70% 이상이 재발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미국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약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5월에 있을 아스코에서 발표될 임상 1비상에 대한 1차 지표는 글리벡이라는 약물과 동사의 벡토서팁이라는 약물의 병용 투여 시의 안정성 그리고 내약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글리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글리벡의 경우에는 지금 이미 백혈병에 쓰이고 있는 치료제입니다. 이미 2006년 NCI에서 19명의 데스모이드 환자, 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이상에서 3명이 종양이 30% 이상 소실되고 4명이 종양의 안정병변을 보이는 이미 결과를 드러낸 약물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이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이 데스모이드 종양으로 허가가 나지는 않은 약물입니다. 지금 동사는 이 글리벡이라는 약물과 벡토서팁이라는 약물을 병용해서 완전히 데스모이드 종양을 치료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리벡이라고 하는 건 말씀하셨듯이 이제 백혈병에 그거랑 이제 같이 썼을 경우에 이게 치료가 있느냐. 그러나 물론 임상 1비상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약효를 보이는 것보다는 이게 몸에 문제는 없는지 부작용을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지금 임상에서는 주요 결과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드러낸다면 향후 뭐 임상 2상이나 임상 3상에서도 주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또 안 그래도 항암 치료하는 게 힘든데 사이드까지 생겨버리면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네, 있고. 네, 네. 그리고 이 데스모이드 종양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네. 드리면 동사의 벡토선 팀 외에 다른 임상 파이프라인으로 가장 앞선 것은 미국 스프링웍스의 니로게스타트라는 약물의 임상 3상입니다. 올해 하반기 중간 결과가 도출 예정에 있는데 물론 이 약물의 경우에는 임상 3상이기 때문에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는 메드팩토보다는 조금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그러나 17명의 중증 데스모이드 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2상에서 중도 탈락되는 환자로 인해 임상 1상, 2상 모두 1차 지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미 가장 앞선 파이프라인의 경우 뭐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냈기 때문에 메드팩토의 벡토선입은 충분한 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재미있는 게 요즘에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저는 이제 그걸 잘 보거든요. 네. 그거 보면은 뭐 그 암 걸렸다가 수술하고 산에 들어가서 다 낫고 그러던데. 네. 그건 아주 일부분이고 네. 암은 아직까지 인류가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적인 그 질병인 거죠. 네, 그렇죠. 뭐 예. 계속적으로 뭐 항암 신약이 개발되고 있기는 하나 요새 그리고 항암 신약의 개발 추세가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약을 개발하기보다는 특정 물질을 개발해서 기존의 약과 병용해서 이게 효과가 나는지를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게 그 데스모이드 종양은 우리가 또 이제 피부암이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네. 좀 다른 거예요? 네, 그거하고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크게 뭐 근육에 생긴 암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막 몸이 부풀어 오르고 약간 거의 이런 종양이 발생하고 딱딱해지고, 네, 딱딱해지고 네. 나는 뭐 온몸이 지방이라 이런 그 근육 쪽은 안 올 것 같긴 한데 네, 정답이고요. 네네. 다음은 이제 전이성 위암이네요. 야 이거 위암이 전이가 되면 굉장히 좀 그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으로 주목해 볼 만한 임상 파이프라인은 전입성 위암에 대한 파이프라인입니다. 이미 위암 치료에 쓰이고 있는 파클리탁셀이라는 약물과 병용 임상을 진행하고 이 12명의 전입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지표로는 최대 허용 용량, 2차 지표로 뭐 반응률 등을 도출하게 됩니다. 작년 4월 개정된 국내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차 지표로 파클리탁셀과 여기 보시는 사이람자주를 병용 투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람자주의 경우에는 주사제이기 때문에 경구 투여 약물인 벡토서팁이 이런 주사제인 사이람자주 대비 우수한 반응률을 도출해낸다면 또 다른 2차 치료의 포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위암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그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그냥 수술해서 또 잘라낼 수 있으면 완치율이 높다고 네, 얘기했는데 네. 이렇게 전이가 되면 수술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전이가 되면 뭐 수술로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종양에 퍼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독한 화학요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암 중에는 위암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사이람자주와 파클리탁셀의 과거 병용 임상 데이터를 보면 245명의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이상에서는 12mg의 고용량 투여 시 ORR 27.6%, 저용량 8mg 투여 시 ORR 25.4%를 도출했습니다. 과거에 이와 같은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으로 나올 메드팩토의 임상 지표를 이런 자료와 함께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것도 저기 그 아주 독한 거면은 그 주사약이 들어갈 때 막 보미팅이 네. 나고 막 그런 경우 많은 거예요? 그쵸, 아무래도 항암제이다 보니까 그와 같은 부작용은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암 얘기하니까는 그냥 네. 소름이 빡빡 끼치는데 다음은 이제 진행성 대장암이네요. 또 비소세포암? 네네. 비소세포폐암. 비소세포폐암은 뭐 폐암의 일종인데 대장암과 비소세포폐암 병용 임상 결과의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데이터를 한 차례 발표했고 올해 말에는 임상 이상의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작년 말에 있었던 SITC에서 발표된 임상 결과가 뭐 ORR 33.3%, 비소세판 같은 경우에는 ORR 16.7%로 매우 높은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기존에 발표된 우수한 임상 1, 2상 데이터를 고려하였을 때 올해 발표될 2상에서도 긍정적인 결과 도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제일 빨리 나올 수 있는 거는?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대장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거를 그 개발해서 다른 쪽에다 이제 넘겨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이미 아직 임상 1상, 뭐 2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뭐 임상 3상까지 메드팩토의 회사에서 끌고 가기에는 아무래도 임상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로 라이센스 아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실적은 네. 뭐 저기 그 찍히는 게 없는. 네. 그러나 이게 이제 기술 수출이 되면은 뭐 막대한 로열티 매출이 향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됐을 경우에. 네. 잘못되면 이제 돈만 까먹는 그런 게 될 수가 있겠네요. 이건 뭐 실제로 임상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추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혹시 소식이 나오면 브리핑 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